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진짜 오랜만에 네팔 최고의 랩스타, 랩 슈퍼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V10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V10 리액션 비디오 찍는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V10은 제가 네팔리 랩을 처음 알게 된 계기도 V10의 음악이었고, V10의 랩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센세이셔널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말하고 있듯이 인터내셔널 랩으로 올라가고 있는 래퍼다. 뭐 그 외에 댓글 보면 뭐 레전드, GOAT 뭐 많습니다. 그만큼 랩팝 그 수준을 끌어올리고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래퍼입니다. 저도 V10의 음악 너무 좋아합니다. V10은 랩팝의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존경하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아직도 V10의 음악 가끔 듣거든요. 뭐 크리미널이라든가 뭐 파라라든가 뭐 이런 음악들 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들이라서 아직도 가끔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서 듣는데, 아 그리웠습니다. V10이 또 잦은 뭐 여러가지 사건과 고초들을 또 겪은 것도 저것도 알고 있고, 참 이 정상의 자리에 있는 래퍼의 어떤 삶이 좀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아 보였던 것도 좀 답답했어요. 사실은 지금부터 이번에 새로 나온 뮤직비디오 테이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10의 테이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10이 크리미널부터 점점 트렌디한 음악들을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야, 랩은 하드하지만 그 플로우만큼은 뭐 릴베이비나 뭐 영덕 이런 래퍼들이 많이 가져오는 그런 플로우들을 많이 갖고 오죠. 이렇게 그는 유연한 바이브의 곡이라도 랩 자체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하드하죠? 저는 가사 이해하지 못해도 이 래퍼가 어떤 바이브와 플로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오리지널리티를 네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지 전 그 의도를 알아요. 이 래퍼는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 얘기하시는 어떤 인터내셔널 래블리라는 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래퍼예요. 제가 봤을 때 아 뮤비 퀄리티도 좋아. 그만큼 V10이 다양한 음악적인 확장성을 보여준다고 봐야겠죠? 미텐의 어떤 목소리나 랩핑 자체는 뭐 트렌디한 음악이든 트렌디하지 않는 음악이든 하드함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아마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리는, 어떤 비트를 줘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멈블랙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지만 미텐은 그냥 빡세게 가죠. 플로우 진짜 씩해요.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얘기하고 싶어요. 더 좋아졌어. 저는 뭐 V10이 여러가지 명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좀 V10의 여러가지 곡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도 가끔씩 듣는 곡은 크리미널이었어요. 크리미널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센세이셔널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텐의 음악을 더 센세이셔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바로 팔에 드릴을 갖고 왔죠. 그것조차도 굉장히 실험적이고 모험적이면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와버리는 네팔 드릴을 보여줬다는 거,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번에 테이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뭔가 영떡이나 릴베이비 같은 래퍼들로 대변되는 어떤 그런 멈블랙, 예, 그런 느낌의 감성을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역시나 위텐은 랩이 빡세게 간다. 어떤 바이브의 비트를 가져와도 위텐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캔딩 라마도 이렇게 뭐 유연한 곡에서도 자신의 랩 스킬이 죽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워낙 빡센 랩을 하는 래퍼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어떤 비트를 가지고 와도 전 그게 되게 멋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래퍼들은 굉장히 혁신과 선구자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에 굉장히 놀라워하고 굉장히 많이 좋아할 거예요. 그 나라에 없는, 다른 래퍼들이 하고 있지 않은 거 내가 한다, 이거 래퍼들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위텐은 내가 봤을 때 이런 행보를 계속 가면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뭐 레전드, GOAT 얘기하듯이 그런 수식어들을 받을 자격을 점점 충분히 갖춰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